이솜 라디오 내레이션 나오는 씬에서 침대에서 고양이랑 같이 누워 있었는데 진심 화보인 줄 알았음. 분위기 구도 다 미쳤음. 물론 다른 장면도 다 잘 생겼는데 그 장면에서 제일 놀랐어. 아, 이거는 그냥 고양이를 좋아하신 거 아닌가. 감사하고요. 싱그린 서울. 근데 이동욱이 너무한 게 이동욱 얼굴 구경하느라 대사 몇 개 놓지. 얼굴이 사기. 큰 스크린으로 미남도 보고 싶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또 싱그린 서울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이, 거기 착하고 무해한 영화를 찾고 있나? 그렇다면 유해한 건 배우들 용한 분인 싱그린 서울은 어떠한가? 후회 안 할 걸세. 믿어보게나. 어딘지 쓸쓸한 가을날 곱게가 달큰한 단팥죽 한 그릇 하고 나온 기분이 될 걸세. 오? 따뜻해지는데. 수정 언니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. 두 분 비주얼도 최고지만 다들 은은하게 돌아 있어서 재밌었어요. 이미도님과 이상희님 티키타카가 진짜 웃겼어요. 이거 쓰신 분 다 세수하고. 연애를 하고 있지만 연애하고 싶어지는 영화였습니다. 저는 결혼은 했지만 이상희 배우는 유럽 여행의 볶음 김치 같고 임수정 배우는 죽을 때까지 러블리 할 것 같다. 오, 러블리 할 것 같다는, 맞아요. 근데 볶음 김치 같다? 감사합니다. 두 번째, 달달 지사량 초과. 죽는 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봐주셔서 달달하고 마치 러블리한 영화지만 사실은 저희 싱글인 서울은 볶음 김치 같은 영화입니다. 많이 봐주세요. 감독님 왜 웃으세요? 배우님 영화에서 완전 걸크러쉬 대박으로 나오시던데 멋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때마침 나타난 몽글몽글 감성 로맨스 맞지. 이런 영화 보고 싶었기 요즘. 돌아오세요. 영화 진짜 잘 빠졌다. 최근 몇 년 동안 본 한국 로맨스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든 영화.